345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대한항공이고요. 매수가가 25,500원에 비중은 20%. 비중을 더 늘려도 될지 궁금하고 앞으로 주가 흐름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한항공 오늘 종가 22,5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앞서는 이제 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하다 보니까 앞서 대한항공도 6월달, 7월달 동안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엔 역시 국제유가가 또 상승하다 보니까 항공주들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대한항공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볼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올해는 아시아나랑 합병 관련 이슈가 올 하반기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합병이 이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확실성에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시고요. 최근에 보니까 대한항공의 이제 지주사인 한진칼 쪽에서 부동산 매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진칼이 이렇게 이제 부동산 자산을 매각을 하는 게 혹시라도 아시아나와의 그 합병이 무산됐을 때를 위해서 지금 미리 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합병 관련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지나가야지만 종목을 좀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유가가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선주라든지 항공주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나오다가 지금 다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역시나 좀 현재 불안 요소로 지금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 포지션 잘 유지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사실 바닥 구간까지는 다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시장에 진짜 이 바닥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닥 밑에 또 지하 있고 지하 밑에 또 벙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지금 견고한 바닥 구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보유 관점 잘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다시금 이제 살아나게 된다 한다면 보니까 지금 박스권으로 이제 그 대한항공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금 26,000원 구간, 그러니까 본전권 부근까지 재차 회복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지금 하단 구간 21,000원대 구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 관점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하단 라인 지지 여부 잘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